금강산도 식후경! 구례의 정점을 찍을 마지막 이곳은? 흑돼지하면 아직주 제주도세요. 이제는 가까운 구례에서 만나보세요. 제주도만큼 유명한 구례 지리산 흑돼지입니다. 야, 이게 바로 지리산 흑돼지! 근데 이게 왜 유명한가요? 흑돼지하면 지리산이죠.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매우 맛있고 좋습니다. 지리산 흑돼지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자라 면역력이 뛰어나고 오리와 같이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해서 맛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제주도 흑돼지를 긴장시킬 지리산 구례 흑돼지!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사장님? 네.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흑돼지 익어가는 소리 잘 감상하셨을까요?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아주 큰 침이 확확 감기는데요. 그 맛이 진정 궁금하시죠?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소리가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복사복 눈 감는 소리, 그리고 지글지글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 여러분은 지금 맛있는 지리산 흑돼지가 익어가는 광경 앞에 계십니다. 오, 맛있겠다. 사장님 먹어도 되나요? 네, 드셔도 됩니다. 이 지리산 흑돼지를 파절이하고 함께 해서 요렇게 해서 한 입. 요렇게 해서. 쌈도 한 입 하시죠. 여러분, 지리산 흑돼지! 일단은요, 돼지가요, 되게 돼지같이 통통한가 봐요. 살이요, 몰랑몰랑하면서 쫄깃쫄깃하면서 그러니까 돼지 맛이구나. 사장님이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담근 잘 익은 묵은지에 육즙이 가득한 흑돼지를 한 점 촥 올리고 쫄깃하고 바삭한 껍질과 육즙은 가득! 식감은 부드러운 게 어떻게 먹어도 최고였습니다. 지리산의 깨끗함을 닮은 흑돼지 먹으니까 기운이 펄펄 납니다. 올겨울 여행은 구례로! 오세요! 오세요.